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1차 시험 대비 강좌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고요. 1장 리눅스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리눅스의 개요. 자, 리눅스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리눅스 역사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리눅스 철학 및 리눅스 라이센스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러한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눅스 개요입니다. 자, 리눅스는 자, 1991년 요그 연도를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날짜까지는 또 9월 17일이네요. 자, 리누스 토발즈라는 이 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분이 만든 운영 체제입니다. 자,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자, 오픈 소스. 자, 소스를 공개한다라는 설명이고요. 유닉스 계열의 운영 체제입니다. 자, 배포판에는 굉장히 많아요. 리눅스 배포판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리눅스 커널과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자, 나중에 리눅스 역사 또는 그 버전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는 GNU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GNU 리눅스라는 이름을 꼭 끝에다가 그러니까 리눅스 그러니까 GNU 그냥 리눅스가 아니라 GNU 리눅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보고 있고요. 자, 리눅스는 처음에는 자, 인텔 계열의 아키텍처에 기반한 개인용 컴퓨터용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자, 리눅스는 이제 서버 시장에서 주도적인 운영 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상위 100만 대 웹 서버 운영 체제 중에서 96.4% 이상이 리눅스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리눅스 배포판에는 매우 많은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데비안, 자, 그 다음에 페도라, 자, 우분투, 뭐, 더 많은. 그리고 상용 배포판에는 우리가 레드햇, 지금 우리가 센토스를 우리가 설치할 텐데요. 이 레드햇 계열입니다. 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줄여서 RHEL이라는 배포판이 있고요. 자, 수세라는 또 엔터프라이즈 용또 리눅스가 있습니다. 또 데스크탑 리눅스 배포판에 X11, 자, 웨이랜드 뭐 굉장히 많은 이런 그 배포판이 있고요. 자, 리눅스는 자유로이 재배포가 가능하므로 누구든지 어떠한 목적으로든 배포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눅스는 계속 얘기하는데요.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협업의 매우 저명한 예시들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이거는 소스 코드는 누구든지 GNU GPL, 이게 이제 라이센스입니다. GNU GPL 등 개별 라이센스에 따라 상업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자, 이용, 수정, 배포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장단점을 보면서 또 리눅스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는요, 이식성 또는 확장성이 용이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식성이라는 요 단어는 호환성이라는 단어랑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근데 왜 이식성이라는 용어를 쓰냐 하면
이 호환성이라는 용어는 A라는 하드웨어와 B라는 하드웨어에 두개다다 장착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식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리눅스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A라는 기계에도 잘 맞고 B라는 기계에도 잘 맞고, 이럴 때 이식성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리눅스는 대부분이 C 언어로 되어 있고요. 또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C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C 언어로 재작성하게 됩니다. 자, C 언어 자체가 특정 기계에 또 비의존적이죠. 예, 그러니까 리눅스도 그러하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모드 중심의 관리와 다양한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텍스트 모드.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윈도우 맨 처음에 컴퓨터를 켜면 이제 화면에 많은 이렇게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죠. 예. 이 아이콘들을 우리가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으로, 클릭과 더블 클릭으로, 자, 우리가 명령어를 내립니다. 창을 열거나 뭐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자, 이런 환경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GUI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텍스트 모드 중심의 관리, 그리고 다양한 관리 환경을 제공하는데, 참, GUI로 했을 때의 어떤 편리함이죠. 얘는 편리함. 그런데 이 텍스트 모드로 했을 때는 윈도우에서 내릴 수 없는 뭐 폴더 이름을 한꺼번에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질 않죠. 그런데 이그 텍스트 모드에서는 윈도우 안에는 도스라는 명령 프롬프트 창이 바로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간단한 파일 수정 작업, 저몇 개의 명령어 실행만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GUI 이그 모드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할 수 있고요. 예,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예, 있게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풍부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 리눅스 시스템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는데, 자, GNU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제공되면서 예, 수백 수천만 원의 프로그래밍 툴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든 프로그래밍 툴들이 무료로 제공되고요. 또 모든 시스템의 소스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우 개방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되겠고요. 자,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작업 환경을 지원합니다.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양한 웹 서비스 구축, 그리고 작업 환경을 또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웹 서버, 메일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락 서버,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고요. 자, 뛰어난 안정성입니다. 자, 리눅스는 C 언어 기반입니다. 자, C 언어 기반이므로 프로그래밍과 포팅에 아주 용이함을 제공하는데, 국제적으로 개방적인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커널 및 응용 프로그램에 중대한 버그가 있을 경우 상업적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신속하게 이에 대한 패치가 개발되어 공개됩니다. 자, 시스템 보안성입니다. 자, 모듈 방식을 적재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최적화도 용이하게 됩니다. 자, 7번 볼까요? 폭넓은 하드웨어 장치를 지원하는데, 자, 리눅스 커널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의 참여로 인해서 폭넓은 하드웨어 장치가 지원이 되게 되겠고요. 자, 여덟 번째, 시스템의 높은 신뢰성입니다. 자, 리눅스는 RAID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 RAID. 자, Redundant Array. 그 다음에 Expensive.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Disks.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자, 리던 복수. 그다음에 array가 배열. 자, 그다음에 네, 저가 inexpensive 저가형. 자, 그다음에 디스크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 저가형이라는 말 대신에 그 independent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디스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복수 배열 저가형 디스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복수 배열 독립 디스크 어쨌거나 저쨌거나 RAID라는 기능은 여러 개의 물리적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죠. 피지컬한 디스크를 여러 개의 물리적인 디스크를 어떻게 해요? 예, 이것을 하나의 논리적인 하나처럼 하나의 논리적인 디스크 하나인 것처럼 논리적인 디스크로 그 작동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작동하게 하는 그런 그 개념, 기술 이런 것을 RAID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지원하고 로컬 또는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백업 방식을 지원합니다. 자, 파일 형식도 EX4, EX4 등의 파일 시스템은 자, FACK 이건 이제 보안과 뭔가 그 디버깅 예, 등의 명령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복구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 시스템 복구와 관계 파일 복구와 관계된 그런 명령이죠. 자, 리눅스 시스템은 서버 시스템으로서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열 번째 가격 대비 탁월한 성능입니다. 왜 무료죠? 물론 돈을 주고 설치하는 그런 리눅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 상업용이 아닌 리눅스는 우리가 무료로, 센토스도 우리가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할 거예요. 예, 그 뭐, 센토스, 데비안 등 다양한 종류의 리눅스를 다운로드해서 설치 및 사용 가능하죠. 자, 이러한 리눅스 운영체제는 고가의 서버 운영체제에 비교해서 윈도우 같은 경우, 예, 유닉스 굉장히 비싼 시스템이잖아요. 전혀 손색이 없고, 리눅스 서버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유료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서버 시스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서버 시스템의 경우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되는데 이것은 리눅스의 시스템의 업데이트 컨설팅 유지보 서비스에 관한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은 그 기본적인 리눅스 안에 설치되는 기본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그냥 슬래시로만 된 이거가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이고 우리가 루트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얘랑 헷갈리죠? 이제 여긴 안 나왔는데 그냥 슬래시 루트 있어요. 또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랑 같은 거 아니고요. 최상위 디렉토리는 이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모든 디렉토리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점이 되고요. 자, 슬래시 bin. 자, 기본적인 명령어가 저장됩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슬래시 bin. 자, bin 디렉토리고요. 루트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렉토리고요. 자, 그 다음에 슬래시 부트 디렉토리입니다. 즉, 이거는 부팅 정보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그러한 디렉토리고요. 자, DV. 자, DV는 시스템 디바이스의 줄임말입니다. 예, 디바이스 디렉토리고요. 자, ETC 이것도 중요한 디렉토리예요.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 부팅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그 디렉토리가 etc고요. 자, 그래서 etc 안에 하위 디렉토리로서 이렇게 많이 지금 열거해 놓았는데 하나씩 보면 예, 부팅 레벨별 스크립트 파일. 자, 시스템 여기 초기화 init 초기화 파일. 자, 샌드메일 설정 파일.
자, 슈퍼 대문에 의해 서비스되는 서비스 설정 파일, 자, SSHD 대문에서 실행되는 각종 설정 파일, 자, 삼바 관련 설정 파일, 그룹 정보, 패스, 계정 정보, 자, 그다음에, 요거 ETC 패스워드의 두 번째 필드, 암호화 관리, 패스워드 만기, 계정 만기 등을 저장하고 있는 ETC 하위 디렉토리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슬래시 홈입니다. 홈 디렉토리죠. 자, 사용자 계정 디렉토리입니다. 예. 자, 계정들의 홈 디렉토리이고요. 자, LIB, 라이브러리의 줄임말입니다. 공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예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저장하고 있는 디렉토리고요. 자, 슬래시 로스트하고 파운드 플러스로 돼 있죠. 결함이 있는 파일에 대한 정보. 자, FACK에 의해서 사용되는 디렉토리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MNT, 마운트의 줄임말입니다. MOUNT, 마운트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MNT. 자, 파일 시스템을 일적으로 마운트. 예, 마운트 할 때, 뭐, 우리가, CD-ROM이라는 뭐, 이런 거, 예, 마운트 할때 사용되는 그런 디렉토리고요. 자, 자, procedure의 줄임말입니다. 자, 가상 파일 시스템 정보 디렉토리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가상 파일 시스템 정보 디렉토리.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실제 사용한 하드웨어 정보를 저장합니다. 자, procedure. 자, 그 다음에 slash root입니다. 자, 시스템 관리자용 홈. 시스템 관리자용 홈 디렉토리. 자, sbin. 여기 s, 자, 시스템 명령어 저장하는데 slash bin이 앞에 있었죠? 예, 슈퍼 유저에 의한 빈 디렉토리.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temporary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자, 임시로 생성되는 파일 저장. 예, 임시 디렉토리. 자, USR 사용자의 저장 사용자 디렉토리입니다. USR. USR 아의 하위 디렉토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VAR. 자, variant 또는 variable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가변 자료 저장 디렉토리입니다. 가변 변화는 예를 들어서 로그 파일, 스플링, 캐싱 이런 자료, 예, 메일 데이터도 저장이 되네요. 자, var 하위 디렉토리에 됩니다. temp log named spool 해서 이렇게 많은 하위 디렉토리가 있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리눅스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닉스 운영체제가 먼저 리눅스의 역사에 이전에 등장하는데요. 69년에 미국의 AT&T 벨 연구소 켄 톰슨, 자, 켄 톰슨, 그리고 데니스 리치, 이분이 중요한 분이죠. 더글라스 맥클로이, 조 오사나에 착안되어 구현된 게 바로 유닉스 운영체제입니다. 자, 71년, 이거 뭐죠, 여러분들? 예. 유닉스가 온전히 어셈블리어로 작성되었으면 당시 어셈블리어로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73년에 주된 선구자적 접근으로 데니스 리치가요. C 프로그래밍 언어로 재작성을 합니다. 뭐를요? 예, 유닉스를요. 자, 유닉스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체 이용이 가능하게 됐고 다른 컴퓨터 플랫폼으로 인식이 더 용이해져 씁니다. 자, 유닉스의 그러니까 리눅스의 역사 이전에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었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유닉스 컴퓨터 사업 진입을 금지하던 초급 미국의 독점 금지법으로 인해서 자, AT&T는 운영체제 소스 코드를 모든 요청자에게 라이센스할 필요가 생겼었는데 84년에 AT&T 벨 연구소와 분리되어 자유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법적 책무를 하게 되었고 벨 연구소는 유닉스를 사유 제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유닉스 수정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어요. 수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83년입니다. 자, 리처드 스톨만. 예, 드디어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분은 GNU 프로젝트는 온전히 자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완전한 유닉스 호환 소프트웨어 시스템 만드는 목표를 두게
되고 1984년 시작되었고요. 자, 85년에 스톨머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ree Software 재단, 자, 그래서 시작했고 89년에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자, 법적 문제로 인해서 92년까지는 출시되지 못하였고요. 자, 나중에 이런 리눅스 개발의 토대가 됩니다. 자, 미닉스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자, 미닉스 이거 이제 시험의 그 우리가 시험 범위가 리눅스 역사잖아요. 그 안에 미닉스라고 하는 요게 이제 시험에도 나오는데 컴퓨터과학 교수 앤드루 타넨바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앤드루 타넨바움에 의해서 미닉스가 개발됩니다. 자, 이것은 운영체제 원리 학습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다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형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작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미닉스라고 일단 명명하게 되고 1987년에 출시되게 됩니다. 자, 미닉스의 소스코드 전체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했음에도 라이센스 조항으로 인해서 2000년 4월까지 자유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 자유 소프트웨어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학습하고 개작하고 향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자유 소프트웨어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자, 그래서 91년 헬싱키 대학의 재학생이었던 대학생이었네요. 자, 토발스. 자, 리누스 토발스가 운영체제에 대한 그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육용으로만 국한되었던 앞에서 이거 자유 소프트웨어로 얘가 자리 잡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교육용으로만 국한되었던 미닉스 라이센스에 실망을 하고 리눅스 커널이 되었던 자신만의 운영체제 커널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고 자, 미닉스에서 리눅스 커널의 개발을 시작했고 그 리눅스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리눅스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자, 리누스 토발즈는 자신의 발명품을 즉 리눅스인데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예. 뭐 이것은 이러한 단어의 혼성어였고요. 그런데 그 헬싱키 공과 대학의 그 같은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 리누스 토발즈의 허락을 받지 않고 리눅스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름을 리누스 토발즈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리눅스가 되었고요. 자, 연도별로 지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960년대는 자, MIT AT&T 벨 연구소, 자, GE, 그 멀틱스라는 실험적인 운영 체제를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멀티태스킹. 자, 잡을 여러 개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자, 멀티 유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한다는 얘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초기 형태의 시분할 운영 체제. 예, 개발하고 69년에 자, 유닉스가 개발이 됩니다. 예. 자, 벨 연구소 캠 톰슨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0년대 볼까요? 71년에 예, 뭐가 나오죠? 예. 어떤 책엔 72년이라고도 써 있기도 하는데 시어너가 등장합니다. 예, 데니스 리치 중요한 사람이죠. 자, 유닉스가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되었는데 시어너가 등장하면서 시어너로 재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식성, 호환성이 더 좋아졌고요. 자, 소스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던 유닉스가 자,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분열돼서 발전을 한다라고 하고요. 자, 80년대입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자, MIT 연구소의 리처드 스톨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스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 기술을 상업화하려는 조류의 반감으로, 뭐죠? GNU is not Unix라는 GNU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스톨만은 85년도에 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그래서 Free Software Foundation이라는 이 재단을 만들고요.
비영리단체죠. GNU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자, 개발이 진행된 프로그램은 GNU 프로그램의 배포 라이센스인 GPL 하에 판매되는데요. 자, 87년입니다. 또 기억하셔야 돼요. 앤드류 타넨바움. 자, 미닉스를 개발합니다. 미닉스 개발하고요. 자, 90년대 옵니다. 드디어. 자,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누구? 리누스 토발즈가 뭐를? 미닉스를 고쳐서 GNU 시스템에 적합한 커널을 개발하는데 그게 바로 리눅스가 되는 거죠. 자, 스톨먼과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유닉스 커널, 호환 가능한 커널인 리눅스를 GNU 시스템의 커널로 채택하고요. 94년에 1.0, 96년에 2.0 예, 발표됩니다. 연도별로 정리해봤고요. 자, 리눅스 철학 및 라이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NU, 자, 리처드 스톨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거고요. 83년에 GNU 개발하기 시작했고, 자, 목표는 GNU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한 유닉스 계열 컴퓨터 운영체제로 완전한 유닉스완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되는 것. 이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GNU 라이센스고요. 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85년 리처드 스톨만이 설립한 재단이라고 앞에서 얘기했고요. 자, 특징은 어떠한 목적이든 원하는 대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 것, 무료 또는 유료로 프로그램 복제물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 공동체 전체가 개선된 이익을 나눌 수 있게 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판매할 때 이제 문제가 없게 되고요.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래서 1998년 일부 커뮤니티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대신 오픈소스를 쓰는 게 어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유가 가진 무료라는 의미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자, GNU GPL. 그래서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이고요. 89년에 1차 버전, 91년에 2차 버전, 2007년에 3차 버전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GPL 코드를 일부라도 사용하게 되면 해당 소스 프로그램은 GPL이 되고요. GPL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스 코드는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고요. 자, GNU LGPL입니다. 자, 이것은 자, GPL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인데요. 자,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개발했을 경우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LGPL 코드를 사용했음을 명시만 하면 되겠고요. 자,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정한 이로부터 파생된 라이브러리를 개발해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체 코드를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자, BSD,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 중에 하나이고요. 자, 소스 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는 없고요. 예,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자, 아파치 라이센스가 있어요. 자,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규정이고요.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고 저작권을 양도 전송할 수 있는 라이선스 규정입니다. 자, MITT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자,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이죠. 자, 본교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를 돕기 위해 개발한 허가서인데, 이 MIT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X-Window 시스템, jQuery, 자, 노드.j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각광을 받는 노드죠. 자, MPL이 있습니다. 오픈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합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소스 코드 실행 파일의 저작권을 분리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점이 있고요. 실행 파일은 독점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는 리누스 토발지에 몇 년도에 출시하셨습니까? 예, 1991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고요. 자, 시스템 환경 파일, 부팅 스크립트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는 예, 이거
자, etc 디렉토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